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홉 번째 주 4일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공주의 고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먼저 문법 내용부터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문법 내용은 조동사 인가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인가이는 마땅히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我们是学生, 应该用功. 우리는 학생이니까 마땅히 공부를 해야 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땅한 것에는 인가이 쓰고요. 去孔府, 应该往那边走. 가 나와 있어요. 孔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孔府 하면 예전에 공자가 살던 집을 가리킵니다. 공府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길을 가리킬 때 저쪽 혹은 이쪽 어디 어디로 가야만 나온다 라고 해서 이때도 인가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법 내용은 우리가 구주차에서 계속 배워왔던 존현문, 그 중에서도 출현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对面来了一辆游览马车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예문 두 개가 더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혼자 보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이 필수 어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故乡, 故乡, 故乡 하면 고향입니다. 다음, 应该, 应该, 应该 하면 마땅히 무엇무엇 해야 한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였죠? 다음, 一直 하면 곧장, 쭉이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城 하면 보통 시내를 가리킵니다. 시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城里 네, 뒤에 방위사 리를 붙였는데요. 정과 마찬가지로 시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城外 하면 시에 바뀌니까 시외겠죠. 다음, 对面 하면 맞은편,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의 맞은편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량 하면 자동차 혹은 여기서는 마차를 세는데요. 차를 셀 때의 양사, 한 대, 두 대, 그때의 대입니다. 다음, 마차 하면 말이 끌고 가는 차죠. 마차. 다음, 화 하면 동사로 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花时间,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孔子 하면 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공자죠. 네, 우리나라에도 공자를 섬기는 일부 유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孔府 하면 공자가 예전에 살던 집인데요. 현재는 제자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孔庙 하면 공자의 묘, 무덤입니다. 그래서 공자묘라고 하죠. 그 다음, 孔林 네, 孔林 하면 공자의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숲을 가리킵니다. 네, 필수 어휘 들어보셨고요. 본문 같이 한번 볼게요. 老大爷,我们要去孔府,孔庙,孔林,请问应该怎么走?从这儿一直往前,孔府,孔庙。 在城里,比较近,孔林在城外,远一些,要走40多分钟。
太远了。我们带着孩子走过去不方便。对面来了一辆游览马车，你们花几块钱坐上马车，一会儿就到了。본문내용같이보도록할게요。老大爷，我们要去孔府、孔庙、孔林，请问应该怎么走？어르신，저희는孔府하고孔庙、孔林을가려고하는데요。어떻게가야하나요？라고물어보네요。여기서老大爷하면지난시간에나왔었어요。어르신이라는표현이었죠。그다음应该하면이번시간에나온문법에서봤죠。조동사로서마땅히무엇무엇해야한다。그래서어떻게가야만하나요？라고물어보고있어요。다음从这儿一直往前。여기서부터곧장앞으로가세요。라고하네요。一直하면곧쭉이라는표현이었죠。다음孔府、孔庙在城里比较近。孔府하고孔庙는시내이기때문에비교적가까워요。孔林在城外远一些。要走40多分钟。이라고하는데요。孔林은시외이기때문에조금멀어요。远一些라고하는데요。一些예전에배운표현이죠。동사의뒤에붙어서조금이라고됐어요。그다음에40여분이나가야해요라고하네요。太远了。我们带着孩子走过去不方便。너무멀어요。우리는아이를데리고걸어가기에너무불편해요。라고하는데요。그래서老大爷가방법을추천해주는데요。对面来了一辆游览马车。맞은편에그마차한대가왔어요。你们花几块钱坐上马车一会儿就到了。라고하네요。당신들은그러니까물어본그사람에게얘기를해주면서얼마를써서花几块钱얼마간을써서가면조금이면도착할거예요。잠시후면도착할거예요。라고하네요。네老大爷가가르쳐준방법으로갔을까요？이번시간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努力学习，再见。